So welcome and thank you.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 위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조작에는 부정표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 인물을 체포하고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지지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지가 들어오면 세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표지를 마음대로 여기서 빼고 여기서는 더 할 수도 있고요. 투표지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하는 줄을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거 조작은 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극은 현실에서의 연극입니다. 시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라는 것이 국민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 부패한 지도부가 사회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식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이 기술을 따라잡고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민주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대화형 채널 그리고 유튜버도 우리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렇게 민주적인 힘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술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사나운 개처럼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련하고 미묘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총을 한 발도 쏘지 않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가시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스텔스 기술이 이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외국 정부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노트북을 갖고 있는 10대들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라고 할 경우에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나 트롤팜이나 해커가 민주주의를 점점 무너뜨린다는 것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혹은 여러 국가들이 보시나 트롤팜 혹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뉴스 기사를 왜곡하고 에르사츠식의 시민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현실 세계를 만듭니다. 여러 그룹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링캣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해밀튼 2.0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디지털 셜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아키텍처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및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가 어떤 사악한 속임 수를 꾀하고 있는지를 폭로한 그룹입니다. 이러한 기술 탐정, 빅데이터 탐정의 세심한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간 도둑은 자기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그룹들과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절도에 대해 이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부정선거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선거가 도난당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투표 기계들은 속임수 기계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수출한 기계입니다. 콩고 사람들이 당연히 화를 내면서 이 기계의 분노를 표했고 이 기계 중 7천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계를 들여온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것처럼 보이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기업 텐센트에 제공되었고 이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사용해 조작을 시범해보았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선거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 세트를 시험해보았고 그 결과 사기가 실제로 실재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이 이제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선거구의 투표가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한국의 등록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다거나 투표 개표기가 서로 통신할 수 없거나 US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했지만 그랬다거나 혹은 카메라가 기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작 카메라가 전혀 설치되었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도난당했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거를 조작하는 것에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잠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제5계급 미디어는 확인과 조사해야 하고요. 국제 언론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권익단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